낭만 그 따뜻한 겨울 올해 뮤직 첫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소명.
그런 면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노래 보내드리겠는데요. 이 노래는 함께 해야 돼요. 저하고 제가 안녕들 하십니까?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해주시면 더욱더 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이런 수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들 하십니까? 예, 안녕들 하세요. 와, 그래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안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바로 고거를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하십니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이 애원 사람 그런 가수 수유찬이고요. 그 딸내미가 한 5년 동안 그 걸그룹에서 VNT, 그 키스 앤 크라이라는 팀에서 열심히 하다가, 아, 올해 초에 솔로로 나와서 흔들어주세요라는 노래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소유미가 이제 딸입니다. 그래서. 한가족, 세미영이라는 그 가수 타이틀이 7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아빠가 더욱더 목표이 되고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크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 노래를 할 때면은 제가 무명 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무명을 20년 이상 음악생활을 해오면서 무명이라고 거의 말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신인 가수로 20년을 해다가 이 노래로 인해서 오늘의 순례가 있는데 빠이빠이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까요? 딸이 한 번에 딸이 그래서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빨리 하시고 내년 새해는 정말 유기상태 동기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안녕 하시라고요. 딱 기회를 드리죠. 자, 두 손 높이 한번 어이구 올려놓고 싶네요. 박수 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가 너뿐이더냐.
성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시죠? 어, 사실 바쁘세요. 일본에 지금 계셔야 되는 분인데 오게 된 계기도 참 어려워서 술을 먹었거든요. 얘기하다가 고인 이야기를 했을지 또 나중에 안 물었니 그러시죠. 그랬더니 당장 오신다고 스킬을 다 취소하시고 그래서 와주셨습니다. 저하고 4, 5년 됐어요. 7년? 17년? 아, 그 정도 형 동생인데 제가 동생이고요. 아이,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죠, 뭐. 자, 동생입니다. 사랑스러운 동생입니다. 제가 소전도 하다가 이 멋진 공연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불렸냐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공연, 물론 뭐 오늘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 한 5천 손에 보셨죠? 네? 5천 손에 보셨죠? 5천까지 안 돼요. 5천까지 안 돼요. 3,800. 알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참, 여러분이 참, 동창신 여러분들이 멋있었으니까, 제가 뵙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잘 보내시고. 일단, 부산 분들이 의윤이 하시잖아요. 그건 진짜 의윤이 할 뿐이고, 정말 진정한 남자의 의리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성현 씨,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하실 거예요. 네, 하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 들어보고.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시간 늦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괜찮습니까? 한번 더 하자 그러면. 얘기해주세요. 아,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뭐 제가 빙고사도 있고 아니면 팝송 하나 멋있게 할까요? 빙고사도 있고 빙고사도 있고 마이크 대신 할 때. 아, 미고사요? 미고사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고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고사 좀 틀어주십시오. 네, 한 번 더 드려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번째 스테이지는 우리 가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국악입니다. 국악인데요. 어우, 국악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의외입니다. 네. 뭐 국악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겠죠. 창은 경기창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걸쭉한 소리를 내는 남부창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창이 아니라 대금 연주입니다. 지금 이제 나오시는 분은 인간문화재이십니다. 네, 그냥 들으실 수 있는 연주가 아니라 인간문화재의 네, 공연을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장고와 검은고가 같이 도와주실 텐데, 이런 걸 보고 이제 합주 또는 협주라고 하지, 또 그리고 영어로는 또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박환영 교수 대금 연주자이시고요. 그리고 장고에는 이진희 남자분이십니다. 그리고 검은고에는 이대하 여자분이세요. 남자 여자 이 바뀌었어요. 네. 하지만 연주는 정말 멋지게 해주실 겁니다. 준비 다 되셨으면 국악은 일단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게 좋으냐 하면 지그시 눈을 감고 어깨를 툭 늘어뜨리고 제일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노래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준비 되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아!
연출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중간에 안 끼워줄게요. 연주하시는 거 들으시고 마음껏 하세요. 네, 마음껏 해주시고 마음껏 박수 쳐주시고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이스입니다.
박수가 약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되시겠어요? 네, 박수 청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5시간 동안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좋았고 또 동아대학교에서 이렇게 부산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올해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연말연시 따뜻하게 보내시고 또 다가올 2016년도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처럼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일만 또 뜨겁게 열정을 가진 일만 가득하시라고 이탈리아 나폴리 깐촌의 오솔레미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좀 드려요. 원래 인터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에요. 노래 어떠십니까? 잘하시죠? 네. 제가 이 김한나 씨를 섭외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서울에 한참 지금 바쁠 때인데 내려와 달라고 제가 미리 3개월 전부터 그쵸? 이야기해서 찍어놨거든요. 이렇게 콕 이렇게. 그래서 지금 끝나자면 또 바로 또 서울을 또 올라가셔야 되고. 그래서 뒷풀이를 못 하신대요, 저는. 할까요? 네. 뒷풀이 하시면 되세요. 사실은 원기를 내려와서 오히려 제가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에너지를 제가 받아가는 것 같아서 연말연시 마음이 너무 훈훈하고 정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자랑 많이 할게요. 네, 성원 씨 이름이고요. 감사합니다. 보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남겨줄까요? 돈이 없어? 그냥 아까 보내면 돼요. 1만 2번. 안 된다고 해도 다 해요. 1만 2번은 뭐예요? 아, 워드 레인보우예요. 오우, 이거 이거 없다고 해도 다 나와. 가사가. 아, 이거 허밍으로 가면 돼요. 가사 모르시면 허밍으로. 자, 한 곡 더 청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오우, 더 레인보우입니다. 편하게 하세요.
제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이름인데 제가 소개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TVN 부산교통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 웬만한 분들은 모니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분은 제 위에 계신 분인데 매번 모니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돼, 저거 고쳐야 돼라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TVN 부산교통방송의 사장님이십니다. 김재철 본부장님 박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산 MBC 방송의 기자 출신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와주신 제 친구분도 있어요. 일부러 이 공연 때문에, 공연만을 위해서, 네,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그리고 제가 또, 합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합성교실을 또 운영하는데 협격한 공을 또 세워주신 우리 사라토가의 도영복 회장님도 와 계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세요, 한번. 네. 아, 그리고 불편해지기 전에, 저기 뒤에 보면, 어린사랑 낭만가족이라고 제 팬클럽 분들이십니다. 네. 제 팬클럽 여러분들이 또 와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사진 괜찮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사진도 있는데, 제 사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무대입니다. 스테이지 4인데요. 음악에서 4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보통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 노래가 굉장히 4박자, 4분의 4박자가 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박자로 이어진 노래들이 많은데, 네 번째 무대, 이번에는 재즈입니다. 재즈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재즈는요, 그냥 즐기시면 돼요. 뭘 하면서 즐기시면 되냐? 탭핑하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발을 탭핑하시거나, 손가락을 탭핑하시거나, 그냥 두들기시면서, 아니면 옆에 있는 뭐 의자라도 이렇게 두들기시면서, 옆 사람 박수를 치시든지, 아니면 뒤통수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기분 나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어떤 거든지 살짝살짝 두드리시면서 즐기시면 되는 것이 재즈입니다. 자, 부산 출신이고요.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재즈 밴드입니다. 부산의 대표하는 목소리, 소리반 공기반, 위너 밴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악기가 지금 기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가 있고요, 드럼이 있고요, 그리고 저것은 네 누구 맞 코트 베이스 맞추신 분이 누구세요? 뭐 선물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나중에 드릴게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코트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위 납니다. 안녕하세요, 위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위낫 밴드의 위낫고요. 제 이름을 따서 위낫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공연에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연말에는 이런 또 문화 생활을 특별히 더 많이 즐기셔야 좀 연말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제 1집 앨범에 있는 Feeling Good이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은 12월 하면 또 뭐가 있는 달이죠? 그쵸,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달에만 캐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롤을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달이거든요. 그래서 캐롤 준비해봤습니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들려드렸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밴드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몇 곡만 하고 가면 되게 아쉽긴 해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공연 특성상 다양한 무대를 보여주는 또 공연이라 저희가 예, 곡을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반응을 해주시면 모르겠어요. 한 곡 더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마지막 곡 저희 민혁 밴드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 멤버들 소개하고 예,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타의 유태강 네, 드럼의 박성진 베이스의 변재강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민혁 밴드 끝곡 Jingle Bell Rock 아주 신나는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노래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어찌 해야 되는지.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고요.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미나 씨를 알게 된 게 제가 제일 큰 잘한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노래를 잘하는 분이십니다. 네. 두 아이의 엄마. 네. 아니, 또 오늘 오해할까봐. 그리고 저 뒤에 기타 치시는 분이 남편. 오늘 다 같이 기타 이제. 네. 둘이 항상 같이 다녀요. 요즘은 근데 미나 씨가 너무 바빠서 남편 떼놓고 일본 중 공연 갔다 오고 뭐 미국 공연 갔다 오고 막 이러는데 남편이 심심하더라고요.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 웃자고 없는데. 가끔 술 한잔 먹고 그럽니다. 네. 제가 대신 이제 미나 씨 대신 이제 술 마시고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어쨌든 노래 정말 잘하십니다. 지금 노래 들으셨죠? 잘하시죠? 네. 부산이 자랑할 만한 그런 가수라고 저는 단호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한 곡 더 들어야 되겠죠? 네. 이런 거 어때요? 짧지만 요원인. 아, 블루스 곡으로. 아, 블루스. 네. 좀 신나는 분위기 이어가야. 좋죠. 밴드가 왔으니까, 밴드 네. 이렇게 풀 사운드로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빡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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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곡. 저 제목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한 곡 빼주시면 하겠습니다. 박수입니다. 네.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 저 혼자 불러도 재미없고요.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노래고 흥겨운 곡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같이 합창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에게도는 잊지 못할 그런 공연이 될 거예요. 여러분과 처음 만나서 인연을 갖게 된 제 데뷔곡입니다. 제 데뷔곡 우리 후배들이 참 멋지게 리메이크해줘서 두 번씩이나 사랑을 받은 곡이에요. 가슴앓이 제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무대까지 크게 들려요. 이렇게 더 멋진 라이브장으로 변합니다. 그동안 공연장도 많이 다니셨군요. 같이 나왔으니까 진짜 힘나죠. 바로 이렇게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저와의 추억입니다. 정말 이 두 노래, 독도를 땅, 제 노래 갯바위를 이렇게 가사만 기억해주신 여러분들을 뵙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정말 노래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쳐다보는데 여러분 저한테 쳐다보고 태버린치는 김수환 씨만 쳐다보시네요. 멋있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거기를 막 터프할 것 같잖아요. 말도 조용히 하고 선글라스 끼는 이유가 여러분들하고 눈 마주치면 갑자기 틀린대요. 자, 크리스마스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치성원님께서 부탁을 했어요. 캐롤 한 곡씩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또 조용하게 한 곡 하면 참 좋은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The First Noe 저들밖에 한밤중에 한 곡 할게요.
게임은 뭐라고 할지 아시죠? 예. 사랑의 굶주린 여성분이 부르는 사랑밖에 난 몰라는 어떤 느낌일지 일단 먼저 청해 듣도록 하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이 부르면 정말 멋진 노래죠. 사랑밖에 난 몰라 즐겨주세요. 저는 이 노래에 평상시에 좋아하다가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이 노래를 정말 잊을 수 없도록 눈물이 나도록 다시 한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면 참 좋겠어요. 제가 노래 부르다가 이전에서 안아주세요라고 노래하면 여러분 옆에 앉아계신 분 꼭 따뜻하게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사랑밖에 나몰라입니다.
정말 제게 잊지 못할 그런 날짜이기도 하고 부산에서 오늘 이 낭만 그 따뜻한 겨울은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복도 많이 많이 새해는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노래를 이제 끝곡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최성원님께서 그러세요. 겨울이고 그래서 혹시 애플이 또 나오면 한 곡 더 하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 정말 듣고 싶어요. 굉장히 기상포도는 반대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제가 로즈의 사랑을 그린 영화 타이타닉 OST죠. 이 사랑의 테마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곡이에요. 저는 이 노래 중간 가사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언젠가 어디서나 언제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대목이요. My heart will go on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부탁드립니다. 양하영 씨였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분입니다. 누굴까요? 네, 임지훈 씨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마무리하는 계절에 부산에 와서 인사드리게 됐고 다가도 오게 되고 너무 행복하네요. 노래로 먼저 인사드릴게요. 희망을 드리는 노래인데요. 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사랑의 썰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아, 이 겨울에, 가을에 정말 어울리는 목소리거든요. 항상 들을 때마다 남자지만, 저도 남자지만, 남자 대 남자로 들어도 감미로운, 요즘 그 소위 말하는 힘 쫙 빼고, 항상 이야기하는 모든 가수분한테 항상 그래요. 뱅, 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정말로 힘 빼고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그쵸? 실례 없습니다. 이게 또 매력이신 거예요. 네. 한 곡 더 청해 듣고, 예. 사랑이요. 사랑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네.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물에 흘러가듯이 같이 따라가야죠, 이렇게. 아, 꿈이어도 사랑은 내요. 아, 그렇죠. 좋습니다. 너무 좋은 분입니다. 꿈이어도 사랑해요. 지금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봄이라는 게 있잖아요. 12월에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를 느낄 수 있는 노래 전해드릴게요. 네?
살고 있구나. 제 노래 듣고 싶으신 곡들이 많죠? 네!
주로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 주부나 사나 아파트입니다. 25번째 앨범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너무 참 여러분들의 폭넓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노래는 다 묻혀가지고 숲바다 마을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사랑만은 않겠어요. 여기가 부산이고 제가 부산에 정착한 지가 지금 한 2년 돼가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아, 그래서 우리 부산에 왔으니까 제 고향은 여기 울산 장생포입니다. 네. 아, 제 고향이나 다름없는 이 부산에 와서 그리고 부산을 위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산 여인아라는 곡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요. 오늘 이렇게 되니까 부산 여인들만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도 계십니까?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부산 여인아 들려드리죠. 우리는 잠시 후 종착역인 부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근데 유진 씨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 노래와 하는 가수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사실은 기타리스트, 연주인으로 불리시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본인이 또 그룹을 항상 이끌었고요.
네, 윤씨 밴드에 재밌으면 못 버렸어요. 보시기 어때요? 기타 메인이 더 어울리세요? 그냥 정장에 수트가 더 어울리세요? 다 어울린다. 어쩌는 거야. 다 어울린대요. 오늘 제대로 오셨네. 잘 오셨죠? 예? 네? 그래요. 네, 그래요. 항상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 듣다가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곡은 이제 어떤 노래 준비해 주실 겁니까? 네, 소리 한번 네, 해주세요. 네. 네, 나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제가 마지막 순서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날 채취가! 그럼 한번 놀아야죠, 여러분. 네. 노래 모읍시다. 10명 소리밖에 안 나는 거. 한번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역시 여러분들께서는 콘서트를 즐기실 준비가 되신 수준 높은 관객이십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 박수 주세요.
괜찮죠? 네? 네. 사랑만 남겼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답니다. 자, 이렇게 열띤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끝곡이니까 더 같이 힘차게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정말 차라리 당신만